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비만처럼 보이는 대형견이 수술 준비 중인데요. 무슨 수술이었어요? 그 턱 안에 종괴가 있는데 악성 종양으로 나왔어요. 소검사상에서. 그래서 그 종괴를 떼려고 합니다. 악성 종양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대표적 사망 원인 1위인데요. 미국 수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수명 15년 기준 강아지 4마리 중 1마리는 암으로 생명을 잃게 되며 특히 잘 발생하는 3대 암종은 악성 림프종, 피부암, 유선 종양입니다. 반려동물의 종양은 신체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으며 종양의 위치와 특징에 따라 예후와 치료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좀 되는데 이렇게? 동물 메디컬 센터에 수십 년간 축적된 수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종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괴 제거를 진행하는데요. 숙련된 의료진의 손길로 드디어 반려견의 턱 밑 악성 종양이 제거되는데요. 악성 종양 제거 수술 후 보호자와 면담을 하는데요. 수술은 잘 끝난 걸까요? 여기 다 떼서 여기 좀 남겼어요. 2cm 근결해서 다 잘랐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여기 가운데 이 정중 라인을 쬐었어요. 이쪽으로 당기고 살짝 봉합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됐고 떼는 게 여기서 원래 다 뗐어요. 일단 종양 중에서 그냥 뗐어요. 재발이 안 되게 하려니까 2cm 다 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당겨져가지고 가운데 열어서 이쪽으로 당기고 봉합을 했어요. 진통제는 너무 아파서 진통제 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만 진통제 줄게요. 데려가시고 8시쯤 데려가주세요. 뭐 먹이는 거는 오늘은 먹기가 힘들어요. 아, 그냥 당길 거예요. 여기 당기고 여기 당기고 사료 흘려서 예, 지금 좀 빠져도 될 것 같긴 한데 보호자도 수술 결과에 만족했는지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반려동물의 암 발생 시 치료 방법으로는 조기 발견 시 항암,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시되지만 여기 오늘 수술한 반려견처럼 암세포 증식 억제를 위해 대부분 종양 제거 수술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종양의 상태에 따라 수술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려견의 암 제거 수술을 망설이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종양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방법도 점점 쓰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X선, 감마선, 전자선, 양성자선 등의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종양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고농도 방사선 조사하는 장비, 그다음 여기에 달려있는 작은 CT 장비까지 워밍업을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에 비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오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환자는 12살 고령의 반려견인데요. 이미 두 번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두 개 내강의 종양이 악화되어 이제 남은 치료 방법은 방사선 치료뿐인 상황. 하지만 비침습적 종양 치료에 안정성이 우수한 방사선 치료 장비를 구비한 동물병원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가 될 방향은 맞아요. 근데 이 시설을 구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시설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구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따라서 그렇게 구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래피드 아크라는 치료는 가장 궁극적으로 가야 될 치료 방향 중에 하나고 안전성 보장되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좋은데 근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단점하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큰 제약이 될 거예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가 보유한 방사선 치료 장비는 가장 최신의 기능을 보유한 선형 가속기인데요. 환자를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고 회전 속도, 방사선 양, 방사선 조사 모양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최적화시키며 짧은 시간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상 조직은 보호하면서 암 조직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의료진의 유무 여부도 중요한데요.
방사선 암치료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첫 단계는 모의치료계획 CT 검사입니다. 우리가 환자의 종양 솔 위치를 계산을 해놓은 거 같고요. 실제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환자랑.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모의치료계획 CT 검사로 종양의 위치와 구조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정상 조직의 방사선 노출 부작용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방사선 쏘이기 때문에 큰일 나요. 이번에 가자. 철저한 시뮬레이션 후 드디어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대부분의 종양 환자들이 노령 동물인 만큼 짧은 치료 시간으로 마취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노령 종양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더욱 선호되는 암 치료 방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 장비보다 80%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로얄 메디컬 센터의 최신 장비는 암 부위의 전체 부피에 대한 방사선의 조준도 및 전달 능력을 통합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동안 정확한 방사선 치료 설량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종양이 있으면 그 방사선은 뚫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일정한 깊이에서는 방사선 에너지가 최고에 거기에 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방사선을 쏘이면 이 부위는 맞는 부분이 한 번씩만 맞잖아요. 이 종양은 360번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을 시켜가지고 종양을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해서 종양을 다 태워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방사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스스로 바로바로 복구를 해서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됐지? 순식간에 진행된 방사선 치료 정말 빠른데요? 동력. 환자를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며 최적화된 치료를 가능케 하는 방사선 장비의 내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옆에 있는 게 MLC고 이게 쪼예요, 쪼. 3D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여 치료 부위에 최적화된 방사선 조사를 가능케 합니다. 종양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항암 치료나 수술적 제거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특히 환자가 노령 동물인 경우 방사선 치료가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술할 때는 출혈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털이 빠진다거나 백혈구가 다 사라져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장기들마다 손상을 주는 게 많은데 이 방사선 치료는 내가 원하는 종양만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5분 만에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여러 번을 단기간에 할 수도 있고 장기간에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오늘 하고 나서 내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항암제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주사제 항암 치료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설계에 따라서 오늘 하고 내일 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뒤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시간은 내가 마취에 투자하는 시간은 5분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반려견의 방사선 치료를 결심한 보호자도 오랜 시행착오와 망설임 끝에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가 유일한 선택지였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악성 종양인데 수술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자라나니까. 그리고 전이가 워낙 빨라요. 치료제가 없어요. 이 종양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 3번 했고 오늘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외과 수술로 절제를 2번 했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2번을 한 건데 뭐 지금은 번지지도 않고 쫄고 있고 코로 숨을 쉬니까 애가 편하죠. 보호자 만족도는 2주째부터 나타났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혹시나 노령이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암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면 최신 방사선 장비를 구비한 동물 메디컬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두 개의 내강에 있는 코, 그 다음에 구강, 뇌종양의 가장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사선 치료하면 굉장히 두렵고 막연한데 실제로 와서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뭐 오늘 치료하고 바로 퇴원이 가능하고 뭐 항암 치료나 아니면 수술 같은 경우는 당일 퇴원이 불가합니다. 거의 불가한데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니까 안전한 시술이고 두 개 내강에 있는 거는 수술로 불가능한 거를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치료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뭐 종양이라고 하면 어떤 종양이든 좌절을 하고 그냥 포기하시게 되는 게 많은데, 일단 어떤 종양이든 와서 상담을 먼저 하세요. 길이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린다거나 강력한 진동지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한 번은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 길이 험난하진 않아요. 한번 오셔서 일단 상담하시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